오늘은 지금 밖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, 지금 우리 집에서는 오징어 김치전을 부쳤어요. 김치만 가지고는 저기 단백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영양이 부족하니까 김치하고 오징어를 살찌는 통통한 오징어가 요새 금값이죠. 갈치가 저기 세 마리에 10만 원 하더라고요. 그리고 오징어도 큰 것은 세 마리에 3만 원, 5만 원씩이에요. 정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그금 오징어 살이 통통 찐거큰걸한 마리를 김치하고 1대1로 저 양을 비율을 1대1로 해서 전분가루 넣고 밀가루 넣고 또 양파를 좀 하나 좀 썰어 넣어서 김치 전을 부쳤는데 부치다가 하나 떨어진 것 오징어는 이렇게 살이 통통해요. 아주 먹으면 톡톡 씹히는 맛이 대단하죠. 오늘 우리 가족은 와인도 한잔 여기다 곁들여서 할 거예요. 다이 우리 세 가족이 한 사람 앞에 1팬씩 해요. 하나씩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썰어 먹도록 이렇게 준비했어요. 맛있겠어요. 여기다가 이제 머위 피클도 같이 곁들여서 먹고 이제 닭찜도 같이 먹고 싶으면 먹고 이렇게 해서 와인 한 잔씩 할 작정이에요. 아주 이 오징어의 단백질과 양파와 또이 사금사금 익은 김치가 잘 어울려져서 좀 해물 김치전이 됐죠. 오징어 해물 김치전 오늘 맛있겠어요.